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죠.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오늘 발표를 앞둔 CPI 경계감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4만 달러를 하이를 하면서 대부분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업종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이 급등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방송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반등 시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외국인들 매도 완화되는 시점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해를 중심으로 심천, 선전까지 계속적으로 봉쇄령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자금을 끌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대한 베팅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반등 시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정리해야 되는 섹터가 어떤 섹터로 보고 계시는지 그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G전자까지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양상인데 환율 부분이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00원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 환율을 올해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잡았던 기업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워세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되는 구간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 진행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좀 들어오는 용어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구간인 것 같아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랑 맞물린다라고 하면 내수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형식인 통신업종들 중심으로는 은행업종과 함께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금리와 어느 정도는 개연성을 갖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 같고요. 반대로 환율 부분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부담이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물 우위, 그러니까 매도 우위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